y는 ax 더하기 b의 y좌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. 자, x축과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습니다. 자, 직선이 다음과 같이 x축과 y축에 만납니다. 자,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합시다. a는 0이 아니고요.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. 자, 이 점의 좌표는 x값은 0, y값은 어떤 값이겠죠. 자, 이때 이 y1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. 자, y절편을 구해볼까요? 즉, y는 ax 더하기 b에다가 대입하면 y1은 a 곱하기 0 더하기 b입니다. 정리하면 y1은 b지요. 즉, b를 y1이 b고 이 b를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.